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었어. 올해까지는 죽으라고 죽으라 해야 돼. 그치? 자, 올해까지가 굽이야. 이름? 생일은? 뭐 해보려고 그래? 네. 뭐를 해보려고 그래? 아래 음식점 가게. 딱 뭐를 시작을 지금 해보려고 한다 그러는데 뭐 음식점 뭐 어떤 거야? 그냥 뭐? 마라탕 가게. 마라탕. 네네. 가게 자리를 봤어? 네네. 응? 네. 두 개 봤어? 두 개? 두 개 봤어요. 그치?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오골이야 사골이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 코너목 같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골목 약간 들어갈 거? 네, 사거리에서 좀 언덕으로 된 데 있어요. 거기가 마음에 들어? 네네. 그 코너목에 뭐가 이렇게 조금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있나 봐. 목이 나쁘지는 않다 그래. 그게 마음에 들어? 계약은 했어요 선생님. 그걸로? 네네. 어? 문지수 말씀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딱 선생님 눈에 비쳐서 그래. 그 주소 줘봐봐. 이 자리가 나쁘지가 않아. 지금 하려는 게. 네. 그래서 선생님 눈에 그걸 글을 적는데 그게 딱 보인 거야. 네. 근데 자리는 나쁘니 두 번째는 네 솜씨만 좋으면 돼. 네. 근데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어찌됐든 좀 이동 인구가 조금 있으면 더 좋겠지. 그리고 배달 장사도 좀 될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그치? 네. 그러니까 나쁘진 않다 그래. 네가 올해까지는 힘들어. 올해까지는 내년에는 괜찮아. 그러니까 기점으로 올해 동지섯 달에 네. 좀 지나서 네. 내년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고 네네. 네가 장사 기운도 내년으로 보면 괜찮고 해도 괜찮아 불경기래도 응? 그래서 네. 자네가 작년 올해까지는 상반기까지 많이 힘들었거든 그리고 몸도 좀 안 좋았고 좀 힘들어야 돼 근데 내년서부터는 기운 자체가 좋고 원래는 생일이니까 참 머리가 좋은 여자야 그리고 똑똑하고 사주에 가만히 못 있어. 근데 몸으로 조금 기가 딸렸다고 보면 돼. 네가 몸으로 많이 힘들었었거든. 근데 올해서부터는 네가 가을 분기점에 들어오면서 기운 자체가 운 자체가 바뀌었어.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돈도 벌 수 있고 시작도 적기에 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이제 거기 들어가서 본인이 좀 잘 해보면 괜찮겠다. 차근히 조금 돌다리도 경기가 경기만큼 요즘 망하는 게 식당이 반이고 하는 것도 반이지 않냐. 안 되는 했다가 코로나에 안 되는 식당들이 많으니까 본인이 음식에 조금 많이 먹어보고 남들보단 좀 싱싱한 그런 음식을 조금 야채나 뭐 이런 거 좋은 재료 좀 써서 해보면은 선생님 봤을 땐 돈 좀 벌 것 같아. 뭐 까먹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괜찮다 그렇게 들어오거든. 물어보고 싶은 말. 응? 남편하고. 남편? 자 넣어봐요. 신랑은 뭐야? 직장 다녀? 사업해요. 사업해? 뭐 무슨 사업해? 건설업. 신랑 죽으라.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었어. 올해까지는 죽으라 해야 돼. 네 신랑이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깨지는 게 더 많았어. 그치? 자 올해까지가 굽이야. 아 신랑 또야? 응. 네. 자 올해까지 죽으라. 너희가 지금 2, 3년, 3, 4년을 네.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몰라. 신랑도 사주에 보면은 이 사주에 돈 재물복이 없지는 않거든. 사람이 성품도 괜찮아. 네 신랑이 나쁜 사람은 아니고 경동망동하지도 않고 그런데 운이 안 따라줬지. 근데 원래 네 신랑도 손에 재주가 많아 당신처럼. 손으로 기술 사업을 해도 손 기술을 움직이는 그런 사업을 해야 돼. 그리고 금이 보여. 그러니까 쎄. 뭐 이런 거가 보이거든. 어쨌든 건설업도 뭐 쎄가 보이지 않냐. 막 설계하고 막 뜯고 뭐 하는 거잖아. 집을 짓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데 뭐 부동산 그 경기가 많이 탄 데다가 이 사람은 운이 없었어. 그냥 사업은 한다 그러지만 큰 재미가 없었어. 응? 그치? 응. 그냥 안 할 수도 없고 천직의 재주는 들어져 있으니까 해야 돼. 근데 올해까지가 고비야. 네 신랑도 겨울 동지섯 달쯤 지나고 나면 네네. 이제 풀려 내년 가면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네. 그래서 조금 힘을 내라. 너희가 조금 그동안에 3, 4년이 정말 힘들었대.
언제 내려가요? 저 12월 27일 날 전에 하시는 분들이 가게 되어주시고 내년으로 그래 아까처럼 딱 그렇게 나오잖아 검사가 딱 그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그게 맞는 거야 거기가 목도 지금 들어가려는 데도 나쁘진 않다니까 들어갈 때 고사라도 좀 잘하고 조금 거기 하면서 고사하면서 문전에 운도 좀 받고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네가 조금 그동안에 막혀있던 게 숨통이 조금 튈 것 같아 네. 해봐요 알았지? 네. 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신랑하고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8년, 15년도 결혼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무 일 없이 그냥 뭐 서로 바람 피우고 그런 것보다는 뭐 술집은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이혼 서류도 해놓고 살다가 막 그러는데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친정 엄마를 제가 모시고 있거든요 신랑하고 몇 번도 안 살아보고 헤어져도 보고 남자친구도 찾아봤어요 개별 때문에 저 성격상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다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지 잘 살 수 있어요 이제 풀릴 때가 됐어 고려 끝났어 그러니까 좀만 여태까지 다 노력했잖아 그치? 노력했잖아 네가 근데 조금 이렇게 좋은 일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신랑이 결혼하고 너희가 문서 잡고 애기 낳고 이러면서 좀 재물이 왕성하게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고 네가 또 신랑한테 믿었던 만큼은 신랑이 못 채내니까 그게 이제 지치고 힘들었던 거야 응? 근데 이제 여태까지 기운을 조금 많이 소모를 했으니까 공든탑이 무너지겠니? 뿌렸잖니 네가? 뿌렸으니까 이제 씨앗을 조금 걷어내야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때가 적기에 왔다 니네들이 운이 이제 좋아지려고 하니까 이제 숨구멍이 조금씩 열리는 거야 이때 이제 잘하면 되니까 울지 말고 기운 차리고 내년에 개묘년에 조금 내가 조금 발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힘을 내도록 알았지?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요.